빛날 사용해서. 오늘도 현대가 미래에게 에피소드 2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우리 프로그램과 취지가 아주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PD님, 제가 오늘도 미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미래가 맞습니까? 네,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거 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언택트 요리 수업이 있어가지고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가도 될까요? 남의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 총괄 셰프를 맡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미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셰프님 아까부터 여유로운 표정이시긴 했지만 결정을 하셨나요? 네, 큼직큼직한 감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트러플 버섯도 눈에 띄고 그라나 파던거 치즈가 있어서 트러플을 함유한 감자 뇨끼 이탈리안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의 주인공 준희 학생, 그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아, 오늘 한번 파스타랑 무은지 김치가 보이길래 마늘이랑 오이를 이용해서 알리올리오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5분에서 제가 정확히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구웠거든요. 이게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칼로 중간 지점을 탁 찍어가지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대보면 확 뜨거워요. 그럼 다 익은 거예요. 꼭 이렇게 아파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파 보였나요? 껍질 한번 벗겨주세요. 오! 듬성듬성 내추럴하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5라면 치즈 한 1 정도 비율로, 밀가루는 강력분을 쓸 거예요. 강력분을 사용하는 이유가? 강력분을 사용해야지 반죽이 잘 뭉쳐지고 응고가 잘 돼요. 치즈 말고 또 다른 치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경성 치즈 중에 좋아하시는 치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후추랑 소금은 기본 간 해준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죽을 해줄 거예요. 반죽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 정도. 감자 뇨끼의 모양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만드는 스타일은 가리비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미임으로 올리브는 썰어주고 케이퍼도 이렇게 칼질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슬라이스를 썰 때는 앞날을 사용했고 찹을 할 때는 이렇게 뒷날 사용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네, 트러플 버섯 이것도 잘라서. 아까 준희 씨가 칼질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칼질은 절대 자만하면 안 돼.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비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조금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이제 칼 사용하다가 싱크대, 설거지통에다 칼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절대 금물이야, 주방에서. 자기가 쓴 칼은 자기가 닦아서 넣어놔야 돼. 오일을 뿌리고 팬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속까지 안 익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했어요. 사실은 감자는 다 익었기 때문에 밀가루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븐에서 한번 돌려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마늘을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육수가 좀 있습니다. 육수. 팬 돌리기 같은 거 할 때 육 같은 거 있나요? 이 팬을 앞뒤로 흔들면서 한 바퀴 돌려주고 앞뒤로 하면서 원으로 앞뒤로 하면서 잘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면 앞날로 써는 게 훨씬 더 안전해. 어때? 더 편한 것 같아요. 1cm로 이제 잘라가지고 파스타 위에다 이제 뿌려주는 형식? 1cm 맞나요? Nope. 혹시 오늘 방송을 찍고 우리 회사 입사할 생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어디서 근무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네요.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여기. 이거는 손대중으로 딱 가는 거.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깜짝 놀랐네. 아, 그리고 지금 펜을 혹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요? 저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는 항상 왼손으로. 아셨죠? 지금 이렇게 해서 돌렸는데 왼손으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받쳐주는 거는 왼손. 완전 하나 반을 파네.
지금 물면 돼요, 지금. 안 넣으면 타요. 육수가 쫄면서 면에 좀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불은 최대한 세게. 오. 자. 한 번씩 툭 쳐서 넘겨주고. 아니, 아니. 이렇게 밀지만 말고 돌리면서 이쪽으로. 좀 더 세워서. 세워서 당겨주는 거죠. 자, 마무리할 때는 팬에 묻어 있는 맛을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공중에서 식혀줘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잡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잡아야겠지. 그다음에 하고 싶은 가니쉬를 올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그냥 치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더 낮은 쪽을 잡고. 치즈를 여기 잡고 하면 부러지니까 여기를 잡고. 오, 됐어 됐어. 제가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프신가 봐요. 막 그릇을 박박.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냥 레스토랑 메뉴로 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셰프님의 음식을 먹어봐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적당한 소스의 양과 그 다음에 요끼는 반으로 잘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인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 재료가 어우러져서 제 입에 쏙 들어온 그런 맛입니다. 준희 씨, 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란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파스타 먹을 때랑 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맛있다. 트러플 향이 많이 나서 그래서 더 식욕이 너무 증진돼가지고 증진. 식욕이 증진.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식욕 증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트러플 요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준희 군도 셰프님한테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요리사로 오래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든 점이 있었나요? 어떤 젊은 친구들, 요리를 시작하는 친구, 그리고 오랫동안 요리를 하면서 제 밑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꾸 이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한식이랑 중식이랑 양식 중에 진로로 선택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식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 한식은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좀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양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식으로 더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마도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식이 체질에 맞으세요? 손이 많이 가긴 한데 그만큼 뭐 요리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더 재밌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한식 장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배워도 좋고 일반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이나 원하시는 데 가서 배우시면은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채용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요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게 어떤 건가요? 배우려는 자세 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자기가 스킬이 뛰어나고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것보다는 어딜 가서든지 분명히 배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리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각각 있다면 셰프님부터 어느 순간이 있을까요? 뭐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셨을 때 맛있게 드셔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죠. 아까 제가 먹었던 것처럼? 요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준희 씨는 어떤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저는 요리를 만들 때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갈 때까지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정! 오, 과정! 과정. 레시피 노하우 같은 거는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일단 외국 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한 달에 못해도 한 세 번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레스토랑이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뭔가 독특하거나 힙하거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들을 보면은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요리를 한번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영감을 좀 자주 얻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레시피를 찾을 때 좀 팁 같은 걸 좀 전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레시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아, 이 맛은 이러니까 내가 요걸 넣어보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뭘 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만들다 보면 어떤 나만의 그 스타일이 입혀진 레시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이제 셰프님과 함께 멘토링을 해주러 온 건데 저도 옆에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석 셰프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요리를 하면서 너무 뜻깊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꿈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뿌듯하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제가 더 뿌듯하겠죠? 네.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오늘 진행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가 미래에게 에피소드 2 셰프 편이었습니다. 현대가 미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안 뜨거울 텐데. 나 뜨거워.